직장 주은의 집사입니다. 작년 말 새해 잠원 필사와 강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1월 한 달간 저희 부부와 함께 계실 예정이었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를 듣고 제가 기대한 이상의 은혜가 부어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 후 나눔을 통해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각자의 연약함, 죄를 나누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니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죄가 넘치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얼마나 무뎌져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영혼을 죽어가게 두었던 것인지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통감하였음에도 죄를 짓는 저를 보며 죄책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가지고 계신 질환으로 인해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걱정과 답답함을 느껴 마음과 달리 사랑의 언어보다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매번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여겨져 그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연약함에 패배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어머니께 저의 상태를 나누었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필사가 끝난 지금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말씀 통독도 함께 시작하며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나눔 시간을 어색해하셨습니다. 탁월한 말씀 강의에 감탄하셨지만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나눔을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누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의지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다만 자신과 가족의 복을 바라는 기도만 해왔음을 인정하셨고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족하지 못했던 모습 또한 깨달으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신랑도 자신의 생활습관, 직장생활, 재정관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필사와 강의를 통해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받아야 할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고칠 것이 많은 모습이 그저 버겁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와 저희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